아, 네, 안녕하세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는데, 시작은 글쎄, 한것 같긴 한데, 아직 장마라는 게 계속 뭐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일주일씩 계속 비가 오는 게 장마가 아닌가요? 그게 장마 같은데, 토요일 날 한번 그냥 빡세게 덮고 나서 비 토요일 날 하긴 많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뭐 오늘 날씨가 어제도 좋고 오늘도 날이 뭐 굉장히 좋으네요. 장마가 글쎄 시작이 된것 같긴 한데 계속 와야지 한 3일 동안 계속 오고 이래야지 장마인데 장마도 굉장히 늦게 오고 시작이 됐고 글쎄요. 그래서 뭐 오늘은 날씨도 밖에 되게 좋아요. 바람도 솔솔 잘 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서 또 이제 비가 또 내일 뭐 언제 올려나는 모르겠는데 비가 뭐 조금 오고 날씨를 뭐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 앉아서 제 전용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얘네들을 여기 애들을 봤더니 갑자기 또 영상이 찍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한 바퀴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아, 셀카봉에서 찍으니까 뭐 너무 좋으네요. 편하고. 백미인. 우리 집에 저기 뭐야. 아주 그냥 키 크기 대마왕인 애들. 여기 고스티도 막 그냥 키가 엄청 빡세게 많이 컸고요. 이 우짜란 애들 못생긴 애들을 오늘 좀 찍어보고 있어요. 얘도 아메치스인데 얘도 키가 막 어느새 후쩍 커버렸네요. 얘네들도 그렇고 애 홍매화. 홍매화인데 조그만 거 샀더니 뭐 화상도 있고 볼품이 없어졌어요. 요새 우리 애들이 그래도 까라솔은 진짜 잘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네, 핑크로비 꾸짖게 한거 잎이 잘 나오고 있고 해서 이렇게 되게 귀엽죠? 얘가 마리아인데, 아, 마리아 뭐, 너무 잎이 지금 수분이 안 차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장마철인데도, 제가 물을 뭐 조금만 주고, 뭐 환기, 저희 집은 이렇게 앞에 보다시피 뻥 뚫렸어요. 앞에는 빌라고, 저희 가려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앞에 이제 소나무가. 왔다 갔다 바람이 솔솔 잘 불고 있고 얘가 이제 묵은둥이를 산 건데 한달 됐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잎을 보면은 좀안 찼어요. 그죠? 빵빵하게 수분이 차야 되는데 그래서 좀 물을 한번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줘본 거예요. 얘는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분도 여기가 구멍이 막힌 데인데 제가 한번 이판사판 한번 줘봤어요. 줘봤고 그래도 그냥 잘클것 같아요. 왠지 잘클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항아리 속에 얘가 러브리 로즈인데 얘는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진짜 장미처럼 예쁘게 이렇게 자구가 쑥쑥 크고 있네요. 얘도 못생겨졌어요. 다 못생겨요. 3층에 있는 애들이 제일 그래도 짱짱하고요. 여기는 파필라리스 꽃. 여기는 프리티. 프리티 제가 입고자 한 건데 1년도 넘었는데 요거밖에 안 크네요. 얘도 프리티 입고자 한 거. 얘도 릴리패드인데 잎이 좀 흠집나고 저기 한 거는 말라 있는 건 제가 다 따줬어요. 따주고 얘가 이제 새 꽃피려고 블랙베리인데 이렇게 꽃이 꽃이 이제 피겠죠, 조만간에. 얘네도 염자, 취산성. 피치스 앤 크림. 여기 이게 용월인데, 용월 잎이 제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여기 새 자구가. 얘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크는 것도 뭐 희한하게 이렇게 못생기게 크는 다육은 전 진짜 처음 봤어요. 여기도 애심 못자란 거 못난이들 백미인. 오늘은 키만 쑥쑥 크고 미워지는 다육이들을 제가 한번 또 촬영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